그게 계기가 된게 남자친구 사귄 흔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확인하게 됐었어요. 아니, 사귈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사귈 네?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돼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전쟁통에도 다 해놓고 사는데. 무조건 있었어요. 있었어요나 있어요. 아, 있었으니까 엄마가 저런 거예요. 네. 어때요? 지금 없어요. 왜요? 헤어졌어요? 네. 언제? 지난주쯤에. 지난주에? 아하. 헤어지게 된 게. 아니 지난주에 왜 헤어졌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네. 엄마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 네, 무서워했어요. 엄마가 혹시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하진 않았죠? 했어요. 네!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네가 뭔데 우리 딸을 만나냐, 이런 식으로. 네가 뭔데? 직접 전화해서 문자도 하시고. 문자도?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몇 명 정도 만나서 봤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명 정도? 10명. 생각했어요? 두 명이요. 두 명? 여덟 명이 더 있었어요. 사귄 기간 얼마나 돼요, 그럼? 2주도 안 돼요. 아, 짧구나. 아, 어머니가 혹시 그 주인공인 것처럼 해서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오! 아, 설마! 섬뜩하다. 아, 어떻게 했는데? 뭐라 그랬는데? 헤어지자, 그런 식으로. 아, 이건 너무한다.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건 어머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딸인 척하면서 하는 거는? 아, 그 제가 아는 그 첫 번째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진짜... 죄송한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 일곱 번째. 7번째, 8번째. 눈도 쫙 찢어지고 카사노바까지 생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남자친구의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스타일. 착실하고 가정적이게 보이는 사람? 중학교 2학년인데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니 엄마가 또 남자친구 어머니 아니 엄마가 또 남자친구 못 만나게 또 어떻게 하세요? 막 핸드폰으로 거짓말 하시고 그 헤어지게 하려고 학교도 못 나가겠어 네? 본인의 학교를 나가지 말라고 아, 결석을 하게 만드셨다고요? 며칠간?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가게 했다고? 그럼 벌 받은 건 뭐 있어요? 휴대폰을 3주 동안 뺏겼어요 와, 3주 동안요? 아니 이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딸이 좀 순진한 편이에요 내 딸이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는 해줘요 자유롭게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키가 160이 넘는데 같이 걸어가고 아, 그러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양세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너 말이 안 돼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혼자 거기에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근데 어머니 문자 내용 중에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안고 싶다 응? 누가? 남자친구가 예. 사랑한다 예. 그런 거 서 있었나 보죠. 안고 싶다 그러는 거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지금. 엄마가 좀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안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이나 랜디는 전화에 안고 싶다는 문자를 남자친구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하죠. 다 지금 더해요? 요새 애들은 더하죠. 요새 저는 되게 보수. 저는 보수적인가 봐요. 아, 사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이런 환경이 달랐어가지고 네. 자란 환경이. 약간 엄마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좀 이해가 됐는데 너무 너무 딸이 누군가를 사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모범생이야. 착한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걔는 네. 안고 싶다 이렇게 아니, 해도 돼요? 그런 모범생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뒤에서 다 아이고